마음 공부를 하면 세속적으로도 좋아져요. 근데 그거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경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 파라미타 하기 위해 부처님 세계로 가는 길목에는 가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가지 않아도 가려고 발심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러 시작만 해도 가는 길의 경치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치를 마주한다. 중간에 쉬는 동네에 가서 쉬기만 해도 화성의 비유처럼 아주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런 곳을 만난다. 그 주변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음 공부의 길을 가면 부수적으로,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현상 세계도 좋아지는 일들, 건강에. 왜냐면, 몸을 망치는 거, 병은 어디서 오겠어요? 분별망상, 생각의 병이에요, 대부분의 병은. 근데 생각이 깔끔해지니까, 생각의 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지죠. 부수적인 효능치고는 너무 좋은 효능이죠. 그 어떤 병원에서도 치유하지 못하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마음이 바뀌면 병이 다 사라지죠. 싹다 사라지진 않아도 상당히 사라지죠. 분별망상에서는 병은 깔끔하게 다 사라지겠죠. 남들과 싸울 일이 없죠. 부딪힐 일이 없죠. 내 고집 불이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부딪히는 데서는, 인간관계에서는 괴로움? 그게 없어져요. 그럼 사실 일하면서 힘든 게, 일이 힘든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더 힘든 거거든요.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해져요.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그러면 일도 더잘 풀리겠죠. 내가 늘 복짓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복을 많이 저절로 짓게 되니까, 복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 측면을 얘기해서, 마음 공부하면, 절에 와서 기도하면 뭐든지 다 돼.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 공부를 하면, 부수적이라고 말한 것은 작은 효과라서 부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마어마한 효과죠. 그런데 수행자라면 그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부수적인 효과라고 봐야지. 그걸 목적으로 마음 공부한다면 그거는 잘못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 현실 세계가 놀랍게 바뀝니다. 현실에 괴로운 일이 없어져요. 그런데 괴로운 일이 남들이 보기도 괴로운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안목에선 괴로운 게 없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괴롭죠. 그러면 그 앞에서 연극은 해줘. 뭐 아는 큰 스님, 제 아는 저큰 스님께서 그러시대요.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절 살림도 그렇고 힘들지 않으세요? 비가 많이 왔다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아, 비가 왔는데 뭐다 같이 나가서 물골 돌리고 하면서 뭐 고생했지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진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 금년산점 어때? 그래서 뭐 그럭저럭 하여간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뭐 내한테 얘기지만 뭐 주변 스님들이 물어보면 다들 힘들어하는데 나는 잘 돼요 이러면은 그것도 재수없잖아. 그러니까 같이 힘든 척 하는 거지 뭐. 힘들 게뭐 있어 절에서. 같이 힘든 척 해주지. 스님들이 전화 오면 같이 아는 소리도 해준다. 그러면서 허허하고 웃으신단 말이죠. 그러는 거죠. 힘들다고 하면 막 같이 힘든 척은 해주는 거죠. 그게 자비심이고 그게 동사섭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같이 힘든 척 한다니까요. 겉으로는. 근데 자신의 내면에는 뭐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일면불 원면불이죠. 늘 당장 내일 죽을 건데도 일면불 원면불 하잖아요. 법의 안목을 물으니까, 법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법의 법석이 아니면 피 안에 몸이 아프다. 신음소리도 내겠죠, 당연히. 이 공부는 이렇게 하되 하는 법이 하는 겁니다.